그런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아들은 대체 누굴 닮아 이리 하나 무인인 것이야. 이들이 특별한 줄 알겠냐? 어디서 감히 똘똘 뭉쳐 오친에 닿은 왕자 하나를 따돌리면 몰라서. 불커라. 어서! 하십니까? 원래대로라면 국무 자리도 저 왕세하 자리도 제 것이었지 않습니까? 말 조심하거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아바아마께서 가장 먼저 품에하는 자식은 그 세자 새끼가 아니라 저란 말입니다. 넘어서 그런 뒤에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고 그 자리를 뺐든 실력부터 키운 뒤에 하거라. 혈오걸로 보입니다. 혈오걸? 대군입니다. 반도 최근에 쓰러지시는 횟수가 늘어났고 의식을 잃으시는 시간까지 길어졌습니다. 그럼 왜 진작에 알리지 않았어? 왜? 조하께서 걱정하시니 알리지 말라 간곡히 당부하시오. 그래도 알렸어야지. 어찌 이렇게 못이 만들어. 말해주시게. 살릴 수 있는 병인가?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태인세자의 사인이 한전이라고 그런 불경한 말을 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오라. 혈어걸이 회복된 경우가 더 많긴 하오나 저하의 경우는 매력 있는 하여 치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 똑바로 다시 설명해보거라. 조국영 어이가 당시 태인세자의 담당 의관 중 한 명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겠사옵니까? 조국영. 세자의 불륜 사실을 절대 외부에 알려서는 아니겠... 마마. 송구하나 마마. 저하께서 동궁전을 계속 비우실 순 없사오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그래도 오늘 밤까지는 여기서 모시고요. 전하께 병명을 말씀드리세요.
처서로 돌아가거라. 해머니, 그에 맞는 방증 절도율을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교재 세 번째 장을 펴십시오. 부하니까 처리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걸 생전 처음 봤는데. 네. 그래 장난. 한동안 회동 자리가 비겠네요. 뼈들이란 동전으로 잘 모셨사오나. 따라 사태가 참으로 고우십니다. 근데 종사품 수건으로 품귀가 시작되니 특별 상봉이네. 이 시각부터는 언행과 처신을 각별히. 전하의 취향은 변함이 없으신가 봅니다. 아니, 중궁전에 중전마마 보러 갔다가 덜컥, 동궁전에 아들 보러 갔다가 또 덜컥, 이제는 모친 보러 가서까지. 제 처소에 드실 땐 모든 시녀들 얼굴을 가리든가 해야지. 승은이라도 입어 이 자리에서 만나면 서로 껄끄러워 어찌 본답니까. 저는 길에서 우연히 전하와 만났지 말입니다. 아, 근데 다음부턴 되도록 저쪽에 앉으시게. 네? 지금 앉으신 자리 넘칩니다. 어찌 그리 하나같이 비슷하게 생기셨는지. 참. 자리를 가르고 나눠 앉는다고 어디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출전을 원하시는 왕자들께서는 명패를 모레 신시까지 종학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에이 스승님, 그런 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성적 제일 좋은 보검군 시켜요. 난 그래 왔었습니다. 그럼 좀 미래 좀 자중들 하세요. 중전마마께서 하신 말씀을 그새 잊으셨습니까? 이미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동이 득일지 실했습니까? 사실 말이 배동이지 세자 그림자죠. 아니, 그래서 그것도 서자셨던 전화를 제왕으로 만드셨... 있으셨나? 저는 오늘 부친께서 처소에 들리신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저도 이만 한다고 뭘 지나가셔야겠어? 대부분 활골남에 나온 머르셔. 조선의 내로라한 학자들은 다 시가문에 있질 않습니까, 마마? 오늘 한 번 더 깨달았네요. 알려주기도 그렇고. 근데 일을 물어보시면 뭔가 의도가 있어 보이는 위험한 발언입니다.
주십시오. 깨끗한 가치. 후궁들 사이에서 아니, 제왕을 만드는 이런 참 대교부터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보양청이 설치되면서 시작과 세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십시오. 밤길도로 보냈습니다만 혹시 세자의 피부병이 많이 안 좋아진 것입니까? 네, 그럼 좋아. 의에게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까 싶어 말씀. 가운데 저. 했습니다. 이상한 얘기를 하나 들었사옵니다. 대비 전에서 이 제왕 죽성에 관한 것이었사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 끝도 잘 알고. 세자도 치료를 했었던 기억이 있던 나네. 결국 묘절했지만 말이야.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목숨을 앗아가고 남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는 제 아들의 나라가 나의 궁중이 더 염려되고 걱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록에 흠집이나 내고 앉아있을 그 사고뭉치들의 왕위를 물려받겠습니다. 적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거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말해줄 수 있겠느냐? 당시 대인세자는 병약했고 결국 급사했다. 못 진쳤던 유나오마저 비마마와 유나무를 말하는 것이냐? 전하를 위해서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 대비마마십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뿐이옵니다. 마마께 그 서책을 주신 것입니까? 좋지. 사는 인생이라지만 이리 기척도 없이 오밤중에 마당 영모라 오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전 마마뿐 아니라 그것이 지 마시고 당장 돌아가세요. 저 또한 지금 들어왔습니다. 큰 소리 집에 덤벼보라 했지만 지키는 방법을 몰라왔습니다. 왕세자를 지키지 못하고 그때와 같은 상황이 직전에 두 분만이 알고 계시는 역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선 무슨 짓이라도 할까?